다시 시작하는군요, 요리를. 아니, 저기 소세지 만드는데 저런 거를 직접. 해체도 하네. 예, 제가 첫 단계부터 다 소세지 만든 거예요. 우와. 이게 돼지고기예요? 네. 예. 뭐 저런 거 다 가져와서 시작을 할 텐데 보통은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순대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맞아요, 좀 비슷해요. 어, 나 이거 너무 부러. 내 거는 핸들이 있으니까 나 무조건 한 사람 더 있어야 돼. 아, 진짜요? 네. 여기 보시면 공기가 있어요. 이렇게 puncture 안 하면 이 공기 때문에 훈제할 때 소시지는 터질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바람을 빼주는구나. 아, 저렇게 묶는구나, 그래서. 네, 사실은 이렇게 수제 소시지는 잡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대단하네요. 또 굉장히 비싸요, 수제 소시지. 폴란드에서는 소시지는 엄청 중요한 요리 재료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소시지 많이 먹었어요. 한국에 온 후 너무너무 그리웠어요. 취미로 직접 만들게 됐어요. 친구에게, 한국 가족들에게 주었어요. 이분들이 너네 만든 소시지 너무 맛있었어. 현재 기계 직접 만들었어요. 이거 냉장고예요. 그냥 아, 만들었어요? 네, 직접 했어요. 냉장고를 가지고? 네. 핸드메이드예요.